네가 봐봐. 이제 아버지 앵콜도 안 나와보고 곧만 가르쳐주니까 이제 울었는 갔네. 박수 치면서 앵콜이 한 거면 해줘야 된다니까. 아니 이제 목이 조금 풀릴까 싶은데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내 마음 같으라면 예. 여기 바다가 있다 보니까 이노 괜찮겠어 엄마? 괜찮겠죠? 예. 손님이 조금 많이 계시면은 내 목소리가 미워서 안 할 텐데 우리 여기 우리 엄마는 여기 동네 분이시고 좀 많이 봤죠 여기 계속이 아이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러고 탁 쳐박게 있어야 된 것이 심이 아파 죽겠네 그냥 예. 엊그저께도 어디 출장 가볼 뻔 했는데요 여기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나를 칵 잡아보라고 못 가보라고 했네 바다가 육지라 안 그래? 엄마 요즘에는 노래가 하도 샤방샤방샤방 하니까 못 알아듣겠잖아 그제? 그 옛날 노래 이런 걸로 하나 더 갈까? 엄마 괜찮을까? 우리 섬마을 선생님 한번 가면 오랜만에 여기서 처음 한번 해보네 섬마을 선생님 응? 아우 진짜 막 내가 목이 까끔한 것이 미치겠다니까 어쩐지게는 내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잘 했는데 밤에 에어컨을 흐버지게 뚫고 잤더니 이렇게 목이 가버렸어요 감기가 몰라고 한 것인지 준비됐으면 갑시다 Oh,
어제 저 인생 뭐 별거 없더라고, 그죠? 오빠는 갑자기 왜 그렇게 멀리 앉아가고 그러고 있어? 나? 그래? 응? 그래? 아, 오빠 고마워요. 네. 뭔 일 하는지 겁나 돈이 많아 보여요. 그래? 혼자 사요, 혹시?
성님 들어가므로 가위바위보 하자, 나하고 같이. 성님이 들어갈지 내가 들어갈지 몰라. 오빠 잘 몰라이. 안 돼? 아마 이 사랑은 쟁취라고 하고 모험이라는데 성님 안 나오고 또 먹거든이 자꾸 싸우지 않을까 몰라. 오빠 잘 골라야 돼. 젊은 게 안 돼? 그래도 가위바위보만 해볼까? 성님이 먼저 들어갈지 내가 먼저 들어갈지 모르게.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하더라고. 안 해? 하나, 둘, 셋! 아마 내가 봐버렸어? 가위바위보! 아니 사람이 삼세판이라고 그랬어. 에이? 삼세판이잖아. 한 번만 더 해. 그쵸? 가위바위보! 하! 우리 네 번 해왔을 건데 찌었을 거 아니야. 다시. 한 번만 더 해. 결판이 나야지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내가 이겼어. 옆바구니 좀 줘보자. 나 인생 한 번만 넣어줘. 인생. 세상 사는 인생 별거 아닌데. 네? 그제? 가사도 너무 좋아. 그제? 네. 자, 5초씩 꺼내시오. 나 옆팔로 가야 한다. 네. 아픈 게 어느 정도 꺼내. 네? 오늘은 성님이 딱 계시고 내가 오늘 또 끝나고 왔어. 어, 빨로 해. 내가 진도 좀 해. 저도 말하고 내가 대망을 짜는데 한 번도 안 갚아도 새 거예요, 이거. 이쪽 거 하나 넣어줄게. 이거는 오빠만 먹어이. 냉장고 넣어놓고. 5천원 다 먹어. 5천원 오빠. 네? 그래, 그래, 알았어. 세상에 원래 내 맘대로 온 거 아니지. 언제? 이따가 나 좀 잡아줘봐. 나 좀 잡아. 이제 못 민다니까.
이 누군지 알지? 아니 뭔 586 개떼하고 친구를 해보더라니까. 준비 되시오? 다 먹고 갑시다. 역값받아 와있냐? 에? 오빠 갔다 왔어 은행에? 어? 야 역값 없으면 지금 먹고 갈때 달랐는데 치료하게 역값 때문에 시간 전화기를 만드냐? 아니 난 원래 전화 와버렸어. 원래 내가 추접한 형이 어쩔 수 없어 오빠. 뭐지? 오빠 어쨌거나 고마워요. 역값은 제대로 알고 주네. 와 엄마 천 원짜리 다섯 장 주면서 징하다. 나를 잡으면 무거워 올라간다. 아이고 나도 진짜 옆에 있는 언니처럼 신랑이 있었으면 그 신랑이 말려줬을 텐데 혼자 지랄하고 이러고 댕긴 게는 기나 소나 나한테 어찌게 뭐라 그런가. 그럼 함께 내가 키가 안 커요. 네. 나무꾼 갑시다.